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동욱 선수와 함께 김윤철, 여선동 선수를 상대로 준적한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상대의 드라이브 공격을 의식하고 라켓을 들고 준비하고 있지만 라켓을 과도하게 들고 있어 몸쪽으로 오는 공에 대한 대비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이드 스텝에 대한 훈련을 많이 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드라이브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라켓을 아예 내리고 있네요. 속도를 살려 드라이브 이후 네트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템포를 올려 공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자신 없는 스트로크가 아쉬웠습니다. 드라이브를 타구하기 좋게 공이 왔습니다. 낮고 빠르게 사이드로 공략한다면 좋은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랠리가 길어서 그런지 수비 자세가 위로 많이 떠 있습니다. 딱 실점하기 좋은 자세입니다. 동욱 선수가 전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후위로 오는 공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상대 선수 자세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직선 커트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네요. 이제 애매한 공은 띄우지 않고 커트하는 습관은 몸에 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정교하게 타구하려고 노력해야겠죠? 수비하는 상황인데 자세가 저게 맞나요? 백핸드 그립을 잡고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상대의 언더클리어를 예상하고 미리 후위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하지만 준적한 경기에서 상대도 쉽게 공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상대가 네트 밑에서 타구합니다. 이땐 라켓을 들고 네트 플레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죠? 공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수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다리가 앞뒤로 위치해 있습니다. 수빗이 양 다리를 사이드로 벌린 자세를 유지해야 수비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로 처리했지만 공이 네트 위로 많이 떠서 갔네요. 드라이브 타구 시 파워도 중요하지만 낮게 깔아서 타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언더클리어 타구를 할 경우 상대방 포핸드 방향으로, 동욱 선수가 타구하게 된다면 상대방 백핸드 방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보다 동욱 선수가 타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세는 잘 낮췄지만 라켓이 심하게 위로 뻗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뒤로 밀려 타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스매싱하고 다음 동작을 준비하는 동작이 경기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작이 나오기까지 동욱 코치님과의 많은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간으로 빠지는 공에 대한 반응은 빨라졌지만 스트로크의 퀄리티가 낮아 실점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엔 띄워주는 수비가 아닌 낮게 깔아친 드라이브 수비 이후 네트 점령까지 성공했습니다. 누구의 공격권도 아닌 드라이브 싸움 시 양 다리를 벌리고 상대의 드라이브를 맞받아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동욱 코치님이 커트를 하면 네트 앞으로 들어갑니다. 눈치밥도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몸이 뒤로 꺾인 상태로 타구하고 있네요. 이런 공은 뒤에 있는 파트너에게 넘기는 게 바람직합니다. 상대의 중간 볼에 잘 반응했습니다. 이런 공은 있는 힘껏 때리기보다 제가 밟은 스텝의 박자에 맞춰 커트나 간결한 드라이브로 타구해야 합니다. 네트 앞에 코를 박을 정도로 심하게 얼굴을 내밀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정확히 타구를 하기 힘듭니다. 동욱 코치님이 후위로 빠지며 드롭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을 시도하자는 신호입니다. 네트 앞으로 빠르게 들어가 상대 헤어핀을 견제해줘야 합니다. 경기 막바지로 들어서자 수비 자세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욱 코치님은 어떻게든 치려고 하고
저는 어떻게든 피해 다니는 듯한 모습입니다. 준자가 경기에서 라켓을 드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제가 준비한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